be wrapped around your arms instead of being lonely. We could be gazing at the stars, but now it feels just like I wandered off into a room and closed the door behind me. I never gave the key to you, even though I wanted to. I should be trying something new, but now my body's aching. I'm tired of dwelling in the dark, it's just that my heart can't take it. I didn't know what it would cost me when I let you go. I feel alone, and I'm just singing, it should have been you. Another time, another place, I just know. 첫 번째는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 중 하나인 세량제입니다. 봄이 오면 연분홍빛으로 물들어진 산벚꽃, 그리고 연두색삭을 터트리는 나무들 과일살이 빛을 무려 피어오르는 물안개와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곳입니다. 또 가을이면 단풍으로 물든 산과 어울려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고, 이 때문에 사진을 찍는 분들에게 출사지로 유명합니다. 제가 방문한 3월 중순엔 벚꽃이 피지 않았고, 4월 초에 방문하게 되면 벚꽃이 피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때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또 세량제 주변으로 가볍게 산책하면 30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으니 산책로를 따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On our favorite place when spring is coming. 두 번째는 조선시대 정자 연벽정입니다. 영력정은 전남문화재 제67호로 지정되어 있고, 계절에 따라 변하는 연주산의 경치가 맑은 지석강물에 투영되어 운치있게 바라볼 수 있다 하여 영력정이라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곳은 영력정 옆 철길로 기차가 지나면서 강물에 반영되는 풍경사진을 찍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는 장소입니다. 또 길 건너 벚꽃나무에 벚꽃이 피어 강물에 비치면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되니 4월 초 벚꽃이 피는 시기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별산에 위치한 풍력발전소 전망대입니다. 이곳은 화순군 동면 청국리에 위치해 있고, 별산 690m 정상에 풍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입구에서 비포장 도로를 3km 정도 차를 타고 올라가면 화순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데, 이 전망대에서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곳 전망대보다는 바로 옆 샛길로 가면 반대편 풍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오니 이곳에서 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연둔이 숙정입니다. 몰랐죠. 솔직한 나의 마음을 하순군 동복면 연둔이에 자리한 숙정이는 2002년 아름다운 마을 숲에 선정된 곳으로 동복천을 따라 약 700m에 걸쳐 물가에 심어진 아른들이 수양버들, 왕버들나무, 느티나무, 서어나무 등 20여 그루의 나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복천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장관을 연출하고 이 숲을 산책하면 힐링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4월 중순 이후에 방문하시면 녹음이 짙은 숲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2월에서 4월 초까지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앙상한 나뭇가지들만 만나실 수 있어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닿지를 않아 처음 설레는 나의 마음이. 다섯 번째는 수변 산책로를 따라 산책하기 좋은 동굴이 호수공원입니다. 부르던 이곳은 화순의 벚꽃 명소 중 한 곳으로 예전엔 만연저수지라 불렸지만 지금은 공원을 조성하면서 마을 이름을 따 동굴이 호수공원이라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만연산과 수레바위산 교리 산줄기가 더해져 호수공원은 산과 물이 어우러진 이곳에도 봄이와 벚꽃이 피어 호수 주변을 하얗게 물들여 예쁜 벚꽃길이 되었습니다. 벚꽃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도 찍고 산책로를 따라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내음을 맡으며 봄을 만끽해보세요. 겁나 처음 설레는 나의 마음이 언젠간 내 여섯 번째는 호남 최초 푸른 초지의 무등산 양떼목장입니다. 이곳은 호남 최대의 양개체 수를 보유하고 있는 양 전문 목장입니다. 과거 안양목장으로 운영되었을 때는 넓은 초지와 소나무 숲 등의 목장 부지를 바탕으로 한우와 흑염소를 키우기 시작했고 무등산이 국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에는 무등산 양떼목장으로 관광목장으로 새롭게 개방했습니다. 양떼목장은 약 10만평의 넓은 초지와 2,000마리의 양떼를 만날 수 있으며 무등산을 배경으로 멋진 경관과 함께 양들에게 건초를 주며 교감할 수 있는 체험도 가능합니다. 넓고 푸른 초원 위에 하얗고 순수한 양떼 사이로 동요, 클래식 등 잔잔하면서도 즐거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여유롭게 걸으며 평화로운 목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면 도시에서 힘들고 지쳤던 몸과 마음이 어느덧 치유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비한 석불과 다양한 석탑이 있는 운주사입니다. 운주사는 부선이 세웠다는 설과 운주가 세웠다는 설, 그리고 마고알미가 세웠다는 설 등이 전해지나 도선이 창건하였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42년까지는 석불 213자와 석탑 30기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석탑 21기, 석불 93구만 남아있습니다.
도선국사가 풍수지리설에 의거 이곳 지형이 대형으로 되어 있어 대의 돛대와 사궁을 상징하는 천불과 천탑을 세웠다고 하여 흔히 천불천탑이라 불리고 하룻밤 사이에 조성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문주사에 방문하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다양한 석탑과 신비한 석불을 구경해보세요.